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중입니다. 요즘에 제가 즐겁고 또 힘들고 열심히 또 살고 있습니다. 즐겁게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드디어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1200 문제가 완성됩니다. 이제 무슨 거의 뭐 제가 죽어서 이 몸을 태우면 그 사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요새 좀 하여튼 그 고독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혼자 놀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작업을 해서 좋은 데 많이 다녔어요. 좋은 데 다닌 거 여러분 너무 샘내지만 말고 저 사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렇게 다니면서 즐겁게 작업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어저께 또 이 특수구문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프레이저 버브스 총정리 지금 오늘 거의 마무리돼가는데 그 정리 이제 해서 20장 1200문제를 오늘 드디어 완성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김대균 영문법 또 김대균 토익킹 애청자 또 우리 학원 여기 김대균 학원이죠. 여기 수강생들과 함께 재밌게 푸는 최신 경향 영문법 문제들로 오늘의 유튜브를 준비해봤습니다. 박수 안 해주시죠. 박수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원의 댓글 또 여러분 구독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101번에서 109번까지 영문법 문제 최신 경향 문제 풀어주십시오. 10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킹글리시 코스하는 이 킹글리시는 King of English, kinglish.com 제 홈페이지 이름이에요. 이들이 Daron and Jay 코스와 합병할 것입니다. 내년 초에 아니면 이건 다음 달 초에 이렇게 됐네요. 다음 달 초면 next가 붙으면 이제 미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있죠. 잘 모를 때는 짧은 거 찍으세요. 괜히 긴 거 고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문제가죠. 그렉이 어떤 회의를 즐겼대요.
그 마케팅 팀과 지난밤 만난 것을 그 즐겁겠죠. 함께 만나겠죠.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전치사, meeting with 이렇게 하죠. 이 그렉 프린스턴은 유명한 소울이 있는 가수죠. 우리 아프리카 TV에 또 초청도 했었는데 너무 착해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휘성보다 잘해요. 뭐 휘성, 한국의 휘성의 소울을 또 모방해서 어느 프로그램에도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친구입니다. 모든 고용 블랭크는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 부사장에게 보내줘야 된다. 여기 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모르겠으면은 이게 단수복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단수복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용 문의는 이 부사장에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게 보기만 딱 보면 S 붙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딱 정답이 나오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올이 붙으면 복수죠. 100%인가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나. All the time. 항상이란 표현이 All the time. 이때는 S가 안 붙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죠. All night. 밤 내내. 그 이제 한밤 내내이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안 붙어요. 네, 그런 정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가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야 뭐 S가 안 붙지만. 단수 복수에 주의하십시오. 다음. 104번 보시겠습니다. 104번. 이 유리잔들은 포장이 돼야 돼요. 블랭크하게 발송을 위해서. 그럴 때 조심스럽게. 여러분, 수동태 뒤에 빈칸은 대부분 부사자리다. 이걸 기억하세요. 단, 5형식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동사 중에는 find, consider, deem, 뭐 leave, leave me alone 뭐 이럴 때 leave가 이제 3형식도 있겠지만 그런 스타일로 쓰이는 단어들 keep도 있고요. 그런 단어들은 목적어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find, consider, deem 이런 단어들 keep 같은 단어들 leave 같은 단어들은 그 뒤에 목적 보호가 형용사나 명사입니다. 그거는 수동태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나머지 3형식, 4형식 동사들은 수동태가 됐을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킹글리시코사는 이제 똑같은 당일 배송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당일 배송 옵션은 추가 요금이 포함되죠. 이 옵션이 3인칭 단수죠. 그러면 does 해야죠. does. 강조해도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뭐 이것도 있지만 정말 사랑해 할 때 강조해도를 쓰죠. I do love you. 그 do예요. do. 근데 여기는 옵션이 3인칭 단수라 does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옵니다. 101번에서 우리 봤죠. 기초부터 잘하세요. 그리고 강조해두라는 게 있다. 뒤에 강조해두 뒤에도 동사 원형이 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does가 된 이유가 this 옵션이 3인칭 단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매니저들은 몇몇 인턴 사원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를 돕도록 여기 매니저가 S가 붙었어요. 그럼 이들의 프로젝트를 돕도록 인턴 사원들을 좀 뽑는 거죠. 대명사의 격, 영어의 격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수 복수가 S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우리 이제 그런 문제 하나 했죠. 그리고 이 there 이런 단어가 그 뒤에 명사를 꾸미는 소유격 형태구나.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이 옥스퍼드 그래마 쪽에 관련돼서 영어의 특징에서 아예 격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영문법 문제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영문법 문제집은 오늘 완성돼서 제가 오늘 밤에 또 자축하는 여러분이 축하 안 해주면 저는 자축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친구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107번 같이 보시죠. 적어도 90%의 이사들, 이사 중에 90%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제안에.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Or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Work hard or you will fail. 열심히 일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낙방할 것이다. Or and but or는 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 or가 나온 거예요. 접속사죠. 접속사. Work hard or you will fail. 요부류예요. 90%가 동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그 맥락이죠. 108번입니다. 108번은 이 킹글리시 인스티튜트에서 해주는 환불은 발부될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서비스 취소가 된 지 일주일 안에 within 다음에는 기간이 온다. 이걸 기억하세요. within 다음에는 기간. B, C, D는 다 다르죠. 뭐 지속 지연의 until 뭐 그 다음에 완료 배달의 by 뭐 이렇게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Before도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B, C, D는 시점이 오고 A번만이 바로 기간이 와요. 일주일이라는 기간. 그래서 정답은 A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8번으로 끝나면 108번뇌가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번호가 9입니다. 9, 990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제 별풍선도 9, 99, 990 그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아실 거예요. 자, 이 부서장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에서 이 김 씨는 많은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dmirable 유단어죠. admirable skills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형용사가 명사 꾸민다 너무 쉽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토익 역사상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잘 봐주세요. 제가 아프리카 TV도 하고 EBS FM 김대균 토익킹도 열심히 하고 김대균 영문법 지금 방송 나가는데 이제 문제집 방송도 출간과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다 죽었더라. 그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도 잘 봐주시고요.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또 토익은 여기 김대균 학원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까지 충분하게 연습해서 고득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개강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토요 집중반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